여기 이거. 아. 뭐야 이게? 와.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우와. 대박이다. 아유, 오셨어요. 있으면 내려주세요. 예산에서 온 차잖아, 이거. 아, 진짜구나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준비됐어요. 이번 최근에 새로 개발한 게 있어. 터널식 바베큐 기계라고. 아, 엄청 무겁진 않구나. 공학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졌네. 와, 이거 대단하다, 이거. 나무인데 저기. 아 이렇게? 왜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진짜. 야. 무거울 텐데. 오케이. 거기! 저 무거운 걸. 무겁죠? 하나만 가면 될까? 이거 부러질까 봐. 괜찮아, 이 정도. 하나만. 파이야. 되게 세다 이거. 와, 분직 써야겠다. 으차. 군인일 것 같아서 군인일 거면 인당 1kg는 아니더라도. 와, 장난 아니네. 마사지 해봤지? 네. 이거 지금 하는 건 럽이라고 그러거든, 럽. 럽? 바베큐 할 때. 보통 8시간 이상. 이게 그냥 찍어 먹는 거하고 간이 된 걸 구워서 훈연된 걸 바로 먹는 거하고 달라. 너무 익숙한 냄새가 나서 지금. 마늘가루, 양파가루, 파프리카 가루, 소금 뭐 이런 걸 다 섞어서 럽을 만드는데 우리는 평상시 럽이 가까이 있지. 라면 스프.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베큐 맛이 이거예요. 올리브유는 무슨 역할을? 양념이 붙어있게 하는 역할도 하고 처음부터 구울 때 겉에 있던 기름이 튀겨지듯 굳듯 같이 역할을 하는 거야. 벌써 바베큐가 다 된 것 같지 않냐, 냄새가? 냄새가. 와, 진짜 정성이다, 이거. 와.
진짜 맛있겠다. 와, 뜨거워. 아, 더워. 야, 이렇게 무식한 술들 처음 봐. 불 너무 세면 안 돼, 이제. 에이, 스스로 이제 죽어야 돼. 바람이 여기로만 불어가지고 아, 자리를 계속 옮겨줘야겠다. 캠핑 전문가 이럴 땐 써먹을 만 하잖아. 불 뜯는 건 얼마나 많이 했겠어. 이름 푸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. 뜨거워. 좌측으로 붙여야 돼, 고기끼리. 술 좀 펼칠게요. 이게 아사도 방식이지. 이 간접열로 익히는 거니까. 뜨거워.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뒤집어요? 뒤집지 마. 아, 뒤집으면 안 돼. 이걸 지금 벌써 뒤집으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껍질이 말라갖고 껍질 되게 딱딱해져. 뒤집으면서 마무리로 가야 돼.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? 보자, 저거를 이게 위로 가게 뒤집자. 이 꽂아갖고 하나씩 가져와요? 거기다 놔. 이 쇠 엄청 뜨거워요. 조심하세요. 됐어. 이렇게 걸어. 네. 그게 위로 가게. 다 된 것만 드릴게요. 이것도. 딱 바베큐 부연이 체질이야. 야, 우리 둘이 바베큐 집 잘해도 되겠는데? 제가 다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. 아이씨, 눈치 빠른데? 아, 뜨거워. 와. 와. 아, 씨. 와, 일단 두 개씩은 다 걸었어요. 뒤집었어요. 오케이.
나 옷 갈아입고 올게. 네. 이제부터는 불 약해지니까 딱 맞아. 와, 이 색깔 봐. 색깔 봐. 오우, 죽인다, 야. 약간 입간판 같지 않아요? 야, 제대로다, 색깔. 와, 색깔 봐라. 이제 잔열로만 하고. 이제 뒤집으면 돼. 아니, 숯 좀 더 안 넣고. 아니. 됐어요? 넣으면 안 돼. 다 한 거냐? 네. 이게 마지막 거야, 이거? 네. 연기 제대로 들어간다. 원래 이거 제대로 하려면 분무기로 계속 사과주스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. 바베큐에 사과 주스가 되게 궁합이 잘 맞거든. 윤기도 나고 달달해지기도 하고 독특한 풍미가 생기니 연기도 잘 묻고. 외국에서는 거의 이게 불문율이야. 아, 이 햇빛 받으니까 코팅되네요, 이걸로. 빛깔도 잘 나와, 이게. 색깔이 갑자기 좋아지지. 이야, 미치겠다, 진짜. 와, 이거. 윤기가 나잖아. 아, 죽인다. 껍데기 쪽 예술이다. 껍데기 탁탁탁탁탁탁 나오는 거 봐. 죽인다. 와, 씨. 천연 폭포처럼 흐른다. 고기 덩어리 조인아, 네가 잘 익은 거 순으로 해서. 네. 나머지는 또 불 있게 뒤집거나 알아서 해줘야 돼. 네. 한 덩어리 오면. 예. 지금 짧잖아. 길게 내려놓고. 반을 갈라. 예. 그다음에 또 반에 반을 갈라. 그럼. 예. 네 등분이지. 예. 그 갖고 반을 갈라서 한 덩어리 죽으면 돼. 저기에 한 덩어리에 여덟 조각 나오게. 오케이.
every day. Cause it's game time now, oh, and we don't play, yeah.